광주와 전남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9명 나왔습니다. 지역 감염자는 7명으로 광주 5명, 전남 2명입니다. 광주의 지역 감염자는 기존 확진자 관련 3명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 2명입니다. 전남은 목포와 순천에서 지역 감염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남 등 인접한 지역과의 동선이 겹치면서 확진자 접촉으로 되면서 가족과 또 가까운 지인에게 전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염 경로로 산발적 소수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 10일 확진된 전남 464번째 확진자와 가족 등 3명이 광주 서구 송화복음교회에서 지난 일요일과 수요일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화복음교회에서는 이 가족 외에 확진자가 한 명 더 나온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확진자가 예배를 본 사실이 확인된 교회는 두 곳이 더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 동양교회와 광산구 소재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입니다. 동양교회에서는 전북 480번째 확진자의 가족인 광주 779번째 확진자가 예배를 봤는데 같은 교회 신도 2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비롯해 주기적 환기 등 시설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든 교회 예배 과정 전 과정에서 설교, 찬성, 또 실내 활동 일체에 있어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주시고 출입자 명부 작성이나 이거 관리를 좀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광주에서는 교회 세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한 곳에서 최대 5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 방역당국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행사 준비를 위한 교회 내 모든 모임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